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네, 오늘은 스택을 이용해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스택을 같이 한번 코딩해 봤는데, 그 스택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좀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 있는 문제를 스택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예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럼 그걸 한번 같이 코딩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을 이용해서 괄호를 검사할 거예요. 괄호를 검사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닫으면은 이건 맞는 괄호죠. 이 중앙에 뭐 대괄호가 하나 이렇게 열리거나 그 안에 중괄호가 이렇게 하나 열려도 맞는 괄호고요. 여기 안에 소괄호가 하나 이렇게 있어도 맞는 괄호고요. 갑자기 근데 하나가 이렇게 안 닫혔다. 이건 틀린 괄호고요. 그리고 이 갑자기 중괄호 중간에 대괄호가 오픈되고 중괄호가 닫고 대괄호가 닫아지면 이건 틀린 괄호죠. 이 괄호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검사해보는 그런 프로그램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저희가 저번에 같이 코딩했던 스택 코드 정확히 일치하고요. 네, 하나도 바뀐 게 없고요. 그저 메인 부분만 살짝 지웠고, 스택을 만드는 부분, 닫는 부분 이렇게 두 개만 남겨놨습니다. 만드는 부분, 삭제하는 부분 두 개만 남겨놓고 다시 지웠습니다. 되게 쉬운 룰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괄호가 열릴 때 푸시, 괄호가 닫힐 때 팝. 이두 가지만 하면은 이 스택 이거 좀 지울게요. 괄호가 맞는지 틀린지 바로 검사할 수 있어요. 괄호가 열릴 때는 스택 안에 푸쉬, 괄호 닫힐 때는 스택에서 팝.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임의로 스트링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얘는 그냥 100이라고 하고, 얘는 그 스트링을 받을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대괄호 하나 해놓고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건 맞는 괄호죠? 소괄호로 한번 덮을게요. 이건 맞는 괄호예요. 그쵸? 됐고, 예. 이게 맞는지 틀린지 검사하는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트링의 길이만큼 루프를 돌아야겠죠? i는 0부터 i는 스트링의 길이만큼 i는 증가하게 됩니다.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죠? if bracket open, if open bracket. 만약 열릴 때 푸시 하시면 돼요. else, 아이고, if close bracket, 닫는 괄호가 나올 때팝 하시면 됩니다. 열린 브래켓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 스트링에 지금 검사하고 있는, 지금 아이트레이션 하고 있는 게 오픈이다, 열린 소괄호, 혹은 스트링의 i가 여는 중괄호, 혹은 스트링의 i가 여는 대괄호 일 경우, 이럴 때는 열 때죠? 이럴 때는 그냥 푸시 하시면 됩니다. 스택에다가, 제가 만들어 놓은 스택에다가 푸시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저번에 스택을 만들 푸시 할때 어떤 걸 썼냐면은, 노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노드를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노드를 만들 때는 create 노드로 이 안에 문자열, char 포인터를 가지고 노드를 만든 다음 푸시해줬죠?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문자열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뭐 얘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보시면은 캐릭터 타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캐릭터 스트링 i를 이렇게 그냥 넣을 수 있지만, 얘는 create 노드 할때 char 포인터를 받는데, 얘는 보시다시피 캐릭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얘를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요. 변경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 문자열 형식을 문자열 포인터 형식으로 변경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따가 방법은 무수히 많은데, 저는 그냥 임시로 템플란을 만들어가지고 얘와 얘를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강제로 문자열, 얘 문자열 포인터 어레이화 시켜가지고 이따가 템플을 집어넣으면은 create 노드를 char 포인터로 할수 있겠죠? 이게 끝입니다. 열릴 때는 일단 스택에 넣어요. 뭔진 몰라. 일단 소괄호가 여는지 중괄호가 여는지 대괄호 몰라요. 일단 푸시해요. 열면은 일단 푸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스택 안에 넣는 거, 열 상황일 경우에 코딩이 완료됐고, 닫힐 상황 else는 닫 close bracket이었죠?
다칠 때가 중요합니다. 다칠 때는 만약 하나 검사를 먼저 할게요. 다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이걸 검사하려고 해요. 이 문자열을. 만약 오픈 브래켓이 아니니까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로 다 들어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스택이 있다고 해볼게요. 뭐 오픈할 때마다, 오픈 뭐할 때마다 얘를 스택 안으로 푸시하고, 다칠 때 일단 팝을 하는 건데, 다치는 상황에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당연히 얘는 틀린 괄호겠죠? 그 상황을 한번 커버해 볼게요. 만약 스택의 사이즈가 0이에요. 닫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 닫으려고 하는데 스택에 아무것도 없어요. 닫는 게 나왔는데 스택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틀린 괄호겠죠? 그럼 바로 경고, hey, 이거는 틀린 괄호다 라고 바로 리턴 시켜볼게요. 강력한 경고 메시지 한번 날리면서 hey, bracket does not match. 이 괄호는 틀린 괄호다 라고 강력한 경고 한번 딱 날리고,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날리고, 얘는 틀린 괄호로 리턴 시켜버릴게요. 그 경우가 아니라면은, 스택에 무언가 있다면, 스택에 무언가 있다면 여기서 시작합니다. 저희가 일단 팝을 해야 돼요. 괄호가 닫힐 때는 팝이죠. 근데 팝을 할때 노드 포인 어이구. 얘를 노드 포인터를 리턴하니까 저희가 임시로 노드 하나 만들어야 돼요. 뭐 노드 오픈이란 노드를 만들게요. 그래서 오픈은 팝 스택에서 일단 닫는 괄호가 나오면은 일단 몰라. 일단은 팝. 일단은 팝합니다. 열땐 푸시. 닫는 괄호 나올 때는 팝. 하고 이 오픈 안에는 지금 팝된 노드 포인터가 복사되어 있겠죠? 그럼 검사를 해요. 만약 스트링 컴페어를 해 가지고 오픈의 데이터가 얘였다면, 얘가 맞고, 만약 팝을 했는데 얘가 나왔어요.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안에 지금 이 스트링을 가져갈게요. 저희는 지금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게 맞죠? 그러면 오픈이니까 일단 푸시하겠죠? 닫을 때 오픈이라는 노드에 얘를 팝합니다. 팝. 그리고 이 소괄호를 열었는데 소괄호로 닫는 건지 한번 검사를 하는 거예요. 만약 오픈 데이터가 얘인데 스트링 컴페어 0일 때가 동일한 거죠. 오픈 팝했는데 그 노드가 소괄호를 여는 거예요. 소괄호를 열고 소괄호를 열었는데 얘는 소괄호가 닿는 게 아니라면, 만약 얘가 아니라면, 얘는 아닌 거겠죠? if. 오케이. 만약 팝을 했는데 소괄호 여는 게 나왔어요. 만약 팝을 했는데 이렇게 소괄호 여는 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스트링이 소괄호로 닿지가 않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스트링 i, 얘가 스트링 i죠? 한번 스택에서 팝해 봤는데, 아, 그 소괄호로 여는 게 들어가 있더라. 근데 지금 현재 중괄호로 닿는 스트링인데 총 스트링은 이렇게였어요. 처음 오픈 해가지고 팝해 봤는데 얘가 처음에 얘가 푸시가 되고 지금은 얘예요. 닿는 거니까 팝하죠? 그러면 소괄호 여는 게 나와요. 근데 저희는 중괄호가 닿는 게 지금 현재 포지션에 있네요. 그럼 얘는 틀린 거죠? 얘는 틀린 거예요. 이 경우는 틀린 거예요. 혹은 얘를 포함해서 만약 팝해 봤는데 얘가 중괄호 여는 게 푸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대괄호 여는 게 푸시되어 있는데 중괄호로 닿지 않았을 경우, 대괄호로 닿지 않았을 경우, 얘는 다 틀린 경우입니다.
다 틀린 경우에요. 바로 리턴일 수 있도록 합니다. 프린트, 아까 그 경고장을 그대로 복사해와서 여기다가 하고 얘도 바로 리턴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분명히 소괄호로 열었는데 소괄호로 닫지가 않는다. 중괄호로 열었는데 중괄호로 닫지가 않고 대괄호로 열었는데 대괄호로 닫는 게 아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틀린 괄호겠죠? 그러면 얘는 바로 볼 것도 없이 리턴해버립니다. 그 아닐 경우 그대로 빠져나오게 되죠. if 지금 괄호가 if가 여기 나오고 else 오케이 괄호가 지금 이게 어떤 이게 뽀인가요? 오케이 뽀까지 끝나고 이제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기는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검사가 다 완료가 되었어요. 검사가 다 완료가 되었는데 만약 스택의 사이즈가 0이 아닐 경우, 이 경우도 틀린 경우예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오픈이 있고 모든 검사가 끝났는데 사이즈 스택 안에 무언가 더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닫고 열고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만약 처음 인풋이 얘였다고 해봐요. 열죠? 일단 푸시하겠죠? 여니까 푸시를 합니다. 닫는 게 나왔죠? 이게 차례대로 갈 거예요. 닫는 게 나왔죠? 그러면은 팝을 해요. 팝을 하면은 얘가 딱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소괄호로 열었는데 소괄호로 닫네. 오케이, 이거는 맞는 브라켓, 맞는 경우 넘어가고 다음 인풋이 얘니까 오픈이니까 넣어요. 그러면은 오픈 넣고 푸시하고 닫는 브라켓이 아니니까 쭉 내려오겠죠? 근데 스택 사이즈가 0이 아니네. 안에 스택 안에 아직 브라켓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틀린 브라켓이죠? 틀린 괄호예요. 그러면은 스택에 뭐가 남아있을 테니까 이거는 여기서 처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브라켓이 매치가 되지 않는다. 그 외의 경우는 맞는 브라켓입니다. Hey, bracket matches. 이렇게 딱 멋있게 해줍니다. 되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하죠? 스택을 사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괄호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코딩이 완료되었으니까 제가 컴파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괄호, 소괄호, 중괄호, 중괄호, 대괄호, 소괄호, 소괄호, 소괄호. 이건 맞는 브라켓이죠? 그러면 맞다고. 브라켓이 매치 산다고 나와야 될 겁니다. 컴파일 해볼게요. 컴파일! Hey, bracket matches. 이렇게 나오죠?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일부러 좀 틀려볼게요. 여기서 하나, 이렇게. 하나, 오픈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겠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특별한 마크를 해볼게요. 뭐, 별별별별 이렇게 해놓을게요. 다 검사했는데 맞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번 오픈하고, 클로즈 안 하고 닫혀버리면 여기에 걸리게 되겠죠? 그럼 아마 여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니면 뭐, 다른 뭐, 틀린 브라켓을 한번 써볼게요. 중괄호,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근데 갑자기 여기 소괄호가 열려있고, 소괄호가 열려있고, 소괄호가 이렇게 닫혀요. 그럼 이거는 틀린 브라켓이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아니요, 쉽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건 틀린 괄호죠? 그러면 아마 틀린 괄호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여기다가 또 이렇게 세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bracket does not match가 어딨죠? 사이즈가 0이 아니니까 여기로 들어가겠네요. 여기로. 사이즈가 0이면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은
만약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딱 하나 온다면은 스택 사이즈가 0이니까 여기 바로 여기로 오게 됩니다. 여는 게 아니라 닫는 걸로 와서 했는데 스택 사이즈가 0이에요. 그쵸? 스택에 아무것도 푸시된 게 없죠? 그럼 여기로 올것 같습니다. 여기로 왔죠? 네, 한번 전체적으로 코드를 시뮬레이션 한번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걸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처음 인풋은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죠? 처음 인풋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트링 랭스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돌게 되죠? 그러면은 오픈 브라켓이 나오죠? 처음에 얘가 오픈 브라켓이 나오죠? 그러면 스택에 푸쉬를 합니다. 이렇게. 푸쉬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닫는 게 나왔어요. 닫는 게 나오면은 푸시가 아니라 팝이 하게 되겠죠? 일단 사이즈가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맞는 컨디션이고 일단 스택에서 팝을 합니다. 얘 스트링 이번 스트링은 얘고 스택에서 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택 사이즈는 0이 되게 되고 오픈은 지금 얘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만약 스트링 컴페어 오픈 지금 오픈 데이터가 얘예요. 소괄호로 여는 게 들어가 있었어요. 소괄호로 여는 게 들어가 있었는데 얘가 아닌 경우가 아니라 맞는 경우죠. 닫는 경우 소괄호 닫는 게 맞으니까요. 그러면은 얘가 그냥 팝되게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렇게 매치가 되어서 딱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중괄호로 열었을 때는 푸시가 됐다가 얘가 나올 때 오픈이 맞고 얘가 현재 스트링으로 들어가고 팝을 해봤더니 중괄호로 열었어요. 현재 오픈이 중괄호로 여는 캐릭터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두 개는 맞는 서로 매치하는 애죠. 그럼 얘네들도 팝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대괄호로 들어가서 얘가 오픈이 되게 되고 현재 검사하는 닫는 스트링이 이렇게 되게 되고 그러면 얘네도 매치하기 때문에 팝되고 쭉쭉쭉 나오고 스택의 사이즈가 0이 아니죠. 지금은 여기 0이죠. 그러니까 닫을 때도 완벽하게 다 지워졌다. 결국 짝이다 맞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로 이렇게 와가지고 아 스택 사이즈도 0이고 다 브라켓이 매치가 되었다. 이렇게 돌아가는 스택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괄호 검사기를 한번 코딩해 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종료하는 걸로 하겠고요. 다음 동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